네, 김태하 씨 노래 잘 들었습니다. 이거 안녕 이거 들으니까 프로그램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자, 콘서트 7080입니다. 아, 이번에 나올 가수는 저는 이 가수 데뷔할 때부터 봤습니다. 데뷔할 때 딱 봤는데, 아, 이 친구가 앞으로 대한민국 가요계에 큰 인물이 되겠구나.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아직 안 된 것 같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노래 잘하거든요. 인터넷에 이 친구 이름 딱 치면 제일 먼저 해병대. 김은국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정씨의 무대입니다. 너와 나의 사랑의 꿈
학교 따라 가지 않기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인 가수 이정입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 이렇게 뜨거운 환호와 반응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잘생겼죠?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참 제가 외모 때문에 노래가 좀 묻혀요. 예. 여러분들 좀 감안해서 예,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또 7080 콘서트에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좀 전에 부른 곡은 불의 명곡에서 불렀던 그 차중락 선생님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었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부르게 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했던 무대고 다음 곡 역시 제가 제 노래를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불의 명곡에서 우승을 했던 곡을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여름 그룹이죠. 쿨의 쿨 특집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슬퍼지려 하기 전에라는 예, 이정 스타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다. 너무나 짧아진 가을 때문에 여름이 더 길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신인 가수에겐 겨울이 너무 길답니다.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노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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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을 난 준비하려 해. 오,
이정 씨 정말 노래 잘하죠? 아, 외모만 조금 못생겼으면 더 잘 됐을 텐데. 자, 콘서트 7080입니다. 아, 우리 시대에는 뭐 가수가 얼마나 인기 있느냐를, 예, 재는 척도가 가요 톱10에서 몇 주 동안 1위 했냐. 아우, 이 가수가 가요 톱10 5주 동안 1위. 그리고 이 노래는 지금도 비만 오면 라디오에 신청이 들어옵니다. 뭐 송골매의 빗물도 간간이 오긴 합니다만. 자, 유리창엔 비, 고병희 씨의 무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병희입니다. 낮부터 내린 비는 이 저녁 유리창에 이슬만 뿌려놓고서 밤이 되면 더욱 커지는 시계 소리처럼 내 마음을 흔들고 있네. 콘서트 7080에서 인사드리는 고병희입니다. 이름을 다시 한번 박수를
반갑습니다. 옛 생각이 새록새록 나시죠? 추억할 수 있는 멋진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리창 MB 참 좋았던 노래 맞죠? 네. 지금 함께 불러주신 분 제가 박수를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제가 가수가 미쳐 되기 전에 캠퍼스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시는 곡이 아닐까 싶어요. 함께 불러주시기를 원하면서 어디쯤 가고 있을까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디쯤 가고 있을까? 오늘은 고병희 씨가 멋지게 불러주셨습니다. 뭐 구태여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 것은 혹시라도 중간에 텔레비전 보시다가 야 전용 씨가 저렇게 변했나? 놀라실까 봐 그렇습니다. 근데 가끔 우리 자신에게도 한 번씩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야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나?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자, 콘서트 7080입니다. 아, 지금 콘서트 7080을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세대를 뭐 뭉뚱그려서 7080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럼 뭐 386 세대나 486 이런 세대들도 다 7080 세대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뒤에 나온 90년대에는 X세대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그 이전에 뭐 젊은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습니다만 그 이전에 어떤 가치관이나 문화를 거부하는 세대죠. 예. 이 친구들이 X세대를 대표하는 팀이었습니다.
90년대를 뭐 얘기하자면 이 친구들 빼면 얘기가 안 됩니다. 자, 015BM 됩니다. 1, 2, 3, 4. 전화가 오고 내가 전화하는 그녀는 나를 피하려 하고 거리는 괜찮은 사람 많은데 소개를 받으러 나간 자리에 어디서 이런 여자들 만나 오는 거야 나도 이제 다른 남자친구가 있고 별로 예쁘지 않은 그녀 괜히 콧대만 세고 거리에서 본 괜찮은 여자에게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보면 항상 제 못생긴 친구가 왜 말을 넣지 나도 이제 다른 친구들처럼 자와 잘도 다니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도 이제 다른 친구들처럼 마음에 드는 누군가를 사귀어보고 싶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한 안경은 못 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좀 젊어 보이고 싶어서.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A를 많이 쓴 겁니다. 설정. 아, 이거 끼면 젊어 보입니까? 아무래도 벗은 것보다는 좀 젊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저 한번 줘보세요. 네, 형님 한번 보겠습니다. 괜찮으실 것 같은데, 형님들? 이거 웃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오! 야, 이거 박수 크게 치는 거 보니까 웃기는 것 같아. 아니, 네. 형님 굉장히 괜찮은데요. 네. 사실은 이게 그 보안경으로 쓰신 겁니다. 아까 그 불빛 너무 세다고 네네. 눈물 나신다고 나이가 드신 눈이 침침해진다고 아까 네.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이 친구는 015B에서 지금 개원 신호하고 있는 네. K준. K준 군. 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K준입니다. 사실은 보기보다는 좀 다르게 아직 20대예요. 또 왜 이렇게 놀라시지? 제가 저 몇 살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저 1985년생입니다. 아, 20대 후반. 예, 네. 저 같은 자녀를 두신 분들 계시나요? 엄마. 예. 아무튼 뭐 X세대를 대표한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뭐 나왔는데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사실은 신인류의 사랑이라는 노래 제목을 처음에 붙일 때 네. 자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때 X세대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X세대의 사랑이라고 제목을 아, 그렇게 하려고 붙일 그랬어요? 뻔했었어요. 근데 정말 안 붙이게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X세대의 사랑이라고 붙였으면 90년대 이후로는 그 노래를 못 들었을 그러네. 것 같아요. 그러네. 그렇죠. 015B 노래가 시대를 앞서갔구나. 항상 이런 게 근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 이집트 벽화에 보면 되게 멋있는 글이 써 있었는데 네. 그 2000년 전에 요즘 애들 버릇 없어라는 글이 써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 친구는
질문을 안 했는데도 막 나오네, 버릇 없이. 어떻게든 저희 열심히 치라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뭔가 나왔으니까 엄마한테 뭔가 보여주긴 예. 해야 돼요. 아, 예. 어머니, 왔습니다. 예. 예, 채널 고정하세요. 자, 큰 박수로 공유로미의 노래 계속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